MBTI별 대화법, 연애 방식, 어울리는 직업을 찾는 것을 넘어서 관련된 예능까지? 오늘은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나누는 MBT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BTI는 무엇일까요?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의 약자인데요. 작가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칼 융의 성격 유형론을 근거로 1940년대 개발한 성격 유형 선호 지표입니다. 칼 융은 심리 유형론을 통해 6가지 유형 지표를 제시했고 여기에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2가지 지표를 더한 것이죠. 개발 초기인 20세기 중반에는 남성은 사고형, 여성은 감정형이 많다는 융의 이론에 따라 남성이 감정형 문항에 체크하면 여성보다 더 가중치를 주기도 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됐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1990년대부터 해외 MBTI 협회와 계약을 맺고 미국 MBTI 문항과 배점을 한국 문화에 맞게 표준화해서 제공한 단체가 있는데요. 해당 단체에서는 인터넷으로 흔히 접하는 MBTI 검사는 정식 테스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MBTI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을 원한다면 상담센터나 단체를 통해 MBTI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1940년대 개발된 심리 테스트가 한국에 자리 잡은 지 30년이 지나서야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자기 존재와 개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려는 젊은 세대의 욕구,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된 점, 셀럽들의 MBTI 공개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특히 성격이 어떤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할 것은 많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어려울 때 알파벳 네 글자로 한 방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MZ세대만 성격 유형을 정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라떼 끓이던 선배님들도 열심히 성격 유형 콘텐츠를 즐겼습니다. 별다른 테스트도 없이 그냥 적혈구 모양으로 성격을 구분했었죠.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이 세고 AB형은 특이하고 O형은 낙천적이라는 혈액형별 유형론이 대세였습니다. 잡지를 사면 나오는 별자리별 성격도 있었죠. 혈액형에서 별자리 그리고 MBTI까지 나를 알아보는 여러가지 콘텐츠 중에서 그나마 하나하나 내가 골라서 결과가 나오는 MBTI에 끌리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덧 우리 일상으로 파고든 MBTI 신기하고 재밌긴 하지만 70억 인구가 16가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순 없겠죠. 전문가들 역시 너무 맹신하지 말고 자신을 알아보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걸 어떡하죠? 여러분의 MBTI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차! 디스커버리가 Q&A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에게 궁금한 모든 것들을 필터링 없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준비해 답변드리겠습니다.